지근한 물에다가요. 겨울에? 예, 반죽을 해야 이게 살지고. 시골에서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배고픈 시절에 다 이게 해먹었잖아요, 그죠? 야, 이게 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타니까 옛날에 그 어머니 손맛 그대로네. 이야. 그리고 이거를 아 지금 이제 반죽이 예 이제 이걸 한참 치대면 아주 쫄깃쫄깃해져요. 이게 이래갖고 계속 치대야 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쫀득쫀득해져요 이게. 이야, 손 아구 힘이 있어야 되겠네. 원래 옛날 엄마들이 야구심이 좋아해. 일, 빨래를 많이 해, 일을 많이 했어. 그러네. 네. 빨래도 하고, 다듬이질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참 고생 많이 살았어요. 이야. 계속 치다보면 이제 손에도 안 붙어요, 이제. 그래. 해놨다가 비닐에 싸서 내두면 이게 숙성이 돼요. 아, 숙성 시간 얼마나 해야 돼요? 하루 냉요리 비닐에 넣어서 하루 지나면 아, 좋아요. 이게 역시 음식은 손맛과 기다림의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고요, 비닐 이렇게 싸갖고, 네, 이래갖고 이제 숙성이 되면서 이게 쫄깃쫄깃해져요. 쫀득쫀득.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다. 네네. 어디 냉장고에서 아니면은 냉장. 아. 이 육수가 뭐 들어갑니까? 육수 만들어내는 거. 멸치, 네. 표고, 기포리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예. 이렇게 숙성해 놓은 거를. 아, 이거 하루 숙성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보들보들이야. 이렇게 쭉쭉 늘어나, 이게. 아. 쭉쭉 늘어나면, 이래갖고 이제 이게 끓으면. 어. 화력이 진짜 끝내지네. 이 추운 날 넘어요. 넘어. 쫄깃쫄깃한 밀가루 반죽이 지금 팔팔 끓는 이게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네. 하루가 지내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막 늘어나요. 이게 숙성이 돼갖고 아 쫄깃하면서도 네. 아주 맛있는 이게 바로 어머니 손맛을 내는 수제비입니다. 일산장터 일터 주막에서 수제비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 추억. 이 수제비를 어떻게 이렇게 메뉴로 하시게 되셨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아갔고요. 아 맨날 우린 이런 거 해먹고 살았어요. 아 제천 네. 골짜기에서 제천 골짜기 제천 골짜기 아유 청풍 골짜기에서 맨날 그러셨구나. 이런 거 고구마 뭐 겨울에는 맨날 김치찌개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해주니까 맛있다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정서예요. 어머니 손맛, 시골 맛. 네. 이거 보시면 아마 옛날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 엄마 생각하면서 달려올 사람도 많이 계시겠네요. 대파. 대파를 이렇게 한 줌 넣고. 아. 좀 이제 좀 약간 얼큰하게 먹는 사람들은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까지? 네. 네,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요. 청양고추와 대파입니다. 이것을 이제 양념으로 수제비에 그리고 이제 육수가 약간 싱겁다 그러면 시골에서 저기 나온 그 저 간장 조선간장? 조선간장. 조금 넣어요. 그러면. 역시 조선간장이 제맛이죠. 예, 이러면 이게 깊은 맛이 조금 나거든요. 아, 조선간장으로 네. 간을 네. 내고 계시죠. 네, 이래갖고. 그야말로 옛날 시골에서 엄마와 함께 먹던 수제비.
점심 때 엄청 먹었죠? 맨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너무 얼큰하고. 이야, 진짜 아하. 제대로 된 수제비. 우와. 이래 해갖고. 네. 냄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불 켜놓고 살짝 끓이면서 먹으면 이제 좋아요. 아, 초벌구이 식으로 이제 네, 우선 한번 끓여드리고, 네, 식탁에서는 이제 또 네, 이렇게 다시 네, 네. 약한 불로 끓여가면서 네, 네. 식지 않게. 네. 우와, 우와, 술 넘어갑니다. 겨울에 지막, 일산장터에서 맛볼 수 있는 수제비! 오세요! 그 수제비 맛이 지금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나죠? 네, 예, 매콤. 예. 또, 옛날 어머니 손맛. 얼큰하고, 예. 모든 게 지금 한꺼번에 예, 이 추위를 녹여줍니다. 자, 이제 밖에서 이제 큰 불로 쫙 끓여놓은 것을 안에서는 테이블에서 앉아서 우리가 이제 찬불로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찬불로 다시 이제 그 먹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들 꺼집어내면서 캬, 그야말로 시골 맛 그대로네요. 이야, 이야. 이게 바로 수제비다. 시골에서 먹던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묻어나는 옛 추억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겨울에 이 추운 영화 날씨에 그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제비. 와, 이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이게 뭐예요? 깍두기예요? 김치, 깍두기 네. 김치. 여기에 그저 수제비를 이렇게 크. 와, 엄마야.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시죠? 이게 지금 수제비가 끓고 있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글자글 자글자글 바글바글. 이 소리만 들어도 아주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실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고요? 일산시장입니다. 일산시장 안에 장터주막. 거기에 오시면은 이와 같이 옛 추억을 느껴가면서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수제비. 이게 우리의 정서죠. 으아, 손 넘어가요. 게다가 이 신 아주 조금 새콤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침이 꾹꾹 넘어가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야, 여기에 수제비. 엄마야, 숨 넘어가네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우와, 숟가락을 집어가지고 얼마나 큰가를 큼직큼직해요. 이게 이렇게 뚝뚝 손으로 반죽을 띄워 넣어야 정말 제맛이고 먹을 맛이나 제대로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야, 반죽이 진짜 쫄깃하네요. 쫄깃. 하루 숙성을 시켰다는데.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게 무도 손이 커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번 사시다가 오셨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옛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손맛을 내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우와, 옛날 그 시골 장독대에서 그대로 어머니가 만들어낸 그 손맛이. 와,
죽여주네. 우와. 이야, 이거. 크, 이 겨울의 맛이 바로 이겁니다. 어? 김서림이 올라가는 거. 이 겨울이야. 이 얼마 추워. 영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영화 5도 10도까지 올라가네. 내려간다는 거야. 이때 먹는 맛이 바로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 시골에 손을 호호호호 불어가면서 주위에 떨면서 이 몸과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요거 수제비. 엄마 수제비입니다. 엄마 표 수제비. 말이 너무 많네요. 먹을 땐 말 없이. 보세요. 이게 이 맛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바로 이게 시골 맛이에요. 이거 여기에 이거 와 이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 삼겹살 싸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제비의 진맛이죠 여러분. 따봉. 우와. 막걸리 한잔 주라, 주모. 막걸리 한잔 드려요. 이 집은 장터 주막입니다. 간판 이름이 이산시장 안에. 그래서 주막이니까 주모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주모. 주모님이 끓여주는 어머니 손맛, 옛날 어머니 손맛. 제천이네 고향이 또. 크,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밀가루 수제 먹고 국물 먹고 그런 거예요.